안녕하세요. 실전 잘하십니다. 요즘 동해바다에 숭어떼가 나와서 오늘은 훌치기 좀 하러 나왔습니다. 자, 낚싯대는 설악2, 그리고 리는 펜 컴플리트 8000번, 그리고 라인은 12호줄입니다. 12호. 보통은 8호에서 한 10호 정도까지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걸로 딴 거 할 거라서 좀 라인을 두껍게 썼습니다. 자, 숭어 바늘이고요. 여기 맨 위에다가 반짝구를 조금 찢어서 이렇게 붙이면은 내 바늘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자, 일단 훌치기 낚시 하시기 전에 이제 주의사항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, 일단 훌치기는 이렇게 테트라포트 위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되게 위험합니다. 그래서 여기 자신 없으신 분들은 되도록 올라오지 마시고, 올라오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비교적 좀 안전한 곳, 그런 곳에서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던지기 때문에 뒤에 사람들이 있으면 크게 다칩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은 뒤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좀 양해를 구해서 저쪽으로 좀 멀리 가시라고 아예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이제 숭어가 여기 바로 앞에 지나갈 때겠어요. 저 앞에 지나가죠. 요거 잡으려고 여기서 낚시로 확 치면 어떡해. 추가 총을 처음 날라옵니다. 이렇게 여기 크게 다칩니다. 그래서 숭어가 가까이 있더라도 흥분하지 마시고 요 앞에 있는 숭어 잡을 때는 좀 힘 조절이 필요합니다. 자, 요 세 가지 정도만 조심하시면은 뭐 숭어 요 훌치기 낚시 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돌았다, 돌았어. 자, 히트. 어우, 힘 좀 쓰면 돼.
자, 오늘 6마리 잡았는데 저는 이거면 충분하니까 그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는 엄청 많이 지나갔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. 숭어가 사이즈도 상당히 좀 아쉽네요. 그래도 숭어 볼 정도는 되니까 숭어 낚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